그리 미친 새끼가 나한테 자꾸 오, I can be your boyfriend 그러면서 존나 개지랄 씨발 새끼가. 자 이제 국경 근처까지 다 왔습니다. 다 도착한 것 같고요. 믹서 기사들이 있네요. 막아 버려. 여기 이거도 막아 버려. Hello. Okay. Okay. You 3 kilometer walk over. So how much? Auto rickshaw, cycle rickshaw. 100. 50. 30. Hello. 30. 자 여기는 아타리. 아타리. Okay, 아타리라는 곳이고요. Excuse me, come here. Yeah. Okay. 30 rupees. Yeah.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Okay. 인도에서 처음으로 cycle rickshaw를 타보네요. 나쁘지 않네요. Yeah, I'm going to Pakistan. 사실 원래 파키스탄과 인도는 하나의 인도였어요. 식민지 시절에는 사실 다 하나의 영국의 통치 지역이었는데 세포이의 항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1800년대에 일어났던. Hello. Hi. Yeah. My name is Gabriel Porosetila. 도착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이 항쟁까지 했죠. The flag. Flag of India and Pakistan. Yeah. Pakistan. Yes. Islamabad, Lahore, India, Pak border. Oh, 신기하네. Immigrated checkpoint가 보이네요. Hello. 군인들. Hello. 여자군인들이 여자군인들. 와. 그 랩터는 근데 막 설조망 보이고 쌀벌해지네요. There is the border. Okay. 도착했습니다. 인도에서 거의 처음 느껴보는 뭔가 격식 있는 느낌의 장소예요. Yeah, it's very heavy. Okay, can take. 80? I deal with 30. When I... In Atari, the policeman told me it'll be 30. That's why I took. No, it's many balloons. Sir, you balloon, man, that's not enough. How much? 40 rupees, right? Only 40. 40. South Korea. South Korea. 항상 물어보죠, 도스인지, 사우스인지. Thank you very much. Bye bye. 자, 2020년 3월 4일. 바로 국경을 넘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인도를 떠나버렸고요. 다시는 인도를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인도 보더를 넘을 수 있는 터미널이고요.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저밖에 없었어요. 안녕 인디야. 저기가 인도고요. 여기는 파키스탄이에요. 국기 하향식이라고 하나? 그게 진행되는 곳인 것 같고요. 지금 인도 쪽하고 이쪽하고 손을 마주 잡았어요. 이따가 저녁에 여기 와서 좀 앉아서 진행되는 건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꾸 캐리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Yeah? Hello, brother. Oh, you are my brother? Yeah. I can walk. Only Indian 200. Indian 200. No, I don't have Indian money. Brother, Muslim brother, Pakistan. No. 엄청 또 여기도 껄떡 되는군요. 파키스탄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끝내고 저는 파키스탄 안쪽으로. You want a taxi? No. Also need to change any money, dollar, India rupee, any kind of money. I have 9,000 Pakistan money. So already. Yeah, that's okay. Thank you. Anyway, when I finish the immigration, you want to see the ceremony? Yeah. Just I can walk to there, right? You have to finish this procedure, custom immigration. Yeah. Then you can wait over there. After 2 and a half o'clock. After. Okay. Thank you very much. 일단 비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를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제 여권을 가져가더니 이 비자를 달래요. 이 비자 나 출력을 안 해왔거든. 핸드폰 이메일로 확인했더니 또 인터넷이 없어져 안 돼. 껄끄러운 상황이 됐는데 약간 나를 쌩까는 듯 하더니 인터넷 어떻게 안 될까라고 했더니 갑자기 씩 웃으면서 You are my brother? 그냥 웃으면서 오케이 하니까 뭐 자기가 뭐 티도 주고 뭐도 주고 모든 걸 해줄게, 인터넷도 주고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놓고 사라졌어요. 뭐하는 제신이지?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미 다 통과하고. 아 참, 우리 아이샤가 출력 안 해가도 된다 그랬는데. 아 아이샤 진짜. 어차피 근데 저는 이따 국기 하향식을 보고 돌아가는 차들을 히치하이킹을 한 다음에 갈 생각이기 때문에 좀 시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결이 안 되진 않겠지.
다행히 제가 예전에 캡처해놨던 비자 영수증을 찾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주고 간 이 페이퍼에 Entry suspended for 뭐 무슨 countries 이탈리아, 이란, 사우스 코리아, 재팬, 차이나, 얼라우 어쩌고 굉장히 무비자 상태로 우리 국경에 꼈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너무 방치하는데? 온다. 자, 드디어 파키스탄 비자를 받고 나왔습니다. 여권 가져가서 계속 질질 끄던 자식 있잖아요. 그때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이것저것 보고 태클 걸더라고요. 숙소 문제 태클 걸고, 날짜 문제 태클 걸고, 이 비자 없는 거 가지고 태클 걸고, 친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 뭔가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승인 안 해주겠다고, 자기가 디나이 하겠다고 나한테 하길래 차분하게 그러면 나는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일단 상황을 본 다음에 어차피 인도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농담이라면서 어프로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친 새끼가 나한테 자꾸 싱글 그러더니 I can be your boyfriend 그러면서 존나 개지랄 씨발 새끼가 헬로 I'm making travel video. Hello? 어쨌든 야? How much? 2,000 rupees. 2,000 rupees. Too expensive for me. I'll take a hitchhike after ceremony. I already changed. No. Don't wait for me. I will find my way. Yeah. If I cannot find way, I can sleep outside. 어쨌든 안에 있는 걔가 개코드를 들고 나오는데 비자 도장 찍고 나서 저한테 자꾸 윙크를 하길래 좀 개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또 이거 러기지 검사 또 걸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또 뭐 걸리고 계속 태클 걸더라고요. 어쨌든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제 내가 다 잘 개기니까 웰컴 투 파키스탄 하면서 깔끔하게 소화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세리머니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달라에서 만났던 렉스가 얘기했던 거나 어제까지 같이 있었던 아이샤에게 들었던 것처럼 그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첫날부터 파키스탄!